네, 안녕하십니까. 상식병을 홀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연합국들은 일본을 분열시킬 계획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지도처럼 4개의 국가가 열도를 분할 통치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미국 같은 서방세계가 너무 불리한 거예요. 아니 정작 제대로 싸웠던 건 미국인데 소련의 땅의 절반을 준다? 너무 손해가 큰 장사죠. 그리고 소련이 부동항을 얻게 됨으로써 얻는 시너지 효과도 두려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이 분열되지 않고 한반도가 대신 분열이 되었는데요. 근데 아직 만약에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분열됐다면 세계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우선 한국 대신 일본을 분열시키려면 소련의 기여도가 높아야 합니다. 미국 수뇌부들이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는 이상 한반도를 포기하고 일본을 분열시키진 않았을 겁니다. 일단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이 너무나도 좋고요. 또 일본의 절반을 포기하게 되면 태평양 패권이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분열시키려면 소련의 기여도가 좀 높아야 하는데요. 제작팀 10명이 미친듯이 토론을 했습니다. 과달카날 전투에서 미군이 패배하면 되겠더라고요. 과달카날 전투는 1942년부터 1943년까지 벌어진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기점으로 모든 태평양 전선에서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됐고 일본 제국의 패망이 본격적으로 드리워지기 시작한 전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미군이 패배하게 되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 소련의 기여도가 자연스레 올라가겠죠. 또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미국은 몰락작전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전에 영상을 만들어둔 게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몰락작전은 쉽게 말해서 일본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나라 로 만들어버린 작전입니다. 110만 명 상륙시키고 핵무기 10발 투하하고 생화학무기 살포해서요. 그리고 몰락작전이 시행되는 중에 소련군은 사할린, 홋카이도, 도호쿠 지방까지 남진하게 되죠. 그 후 연합국들은 일본을 분할시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처럼 분할시키는데요. 소련은 홋카이도, 도호쿠 지방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미국은 간토, 주부, 도카이, 긴키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영국은 주코쿠, 규슈 지역을 점령하고 중화민국은 시코쿠 지역을 점령합니다. 또 오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중화민국이 분할 점령을 하고요.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소련, 영국, 미국, 중화민국이 4개로 나누어서 점령하게 됩니다. 마치 독일을 보는 것 같죠? 앞으로의 역사도 독일과 꽤 유사할 거예요. 이렇게 일본이 분할되었습니다. 4개국이 점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2개의 세력이 일본을 양분하여 통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구권과 소련이 양분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의 독일이나 한국처럼 분단이 된 나라들은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로 나뉘게 되었죠. 일본이 분열됐다면 일본도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미국의 서일본은 자본주의 국가가 될 거고요. 소련의 동일본은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겁니다. 여기서 편의상 서일본 동일본으로만 코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일본, 동일본으로 나뉘게 되면 기존 역사랑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선 이 두 개의 국가가 전부 다 군대를 가지게 될 겁니다. 현실의 일본은 군대가 없잖아요. 준군사 조직인 자위대만 있죠. 근데 여기서 국방군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쟁의 위협이 코앞에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냉전의 최전방이 되었기 때문에 자위대만으로는 국토 수호를 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군대가 꼭 필요하고요. 마치 독일처럼 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패망 이후 발빠르게 군대가 재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동일본은 AK-47로 무장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서일본은 M16을 무장한 모습을 보이겠죠. 자, 그렇다면 일본의 상징이기도 한 덴노는 어떨까요? 아마 덴노 같은 경우에는 서일본에만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왕정이랑 대립하는 체제입니다. 애초에 시작이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의 혁명에서 시작된 개념이기 때문에 왕정이랑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왕정이었다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 나라들을 보면 전부 다 왕정이 철폐가 됩니다. 물론 복득한국이나 그레나다 같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입헌군주제인 나라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만약에 동일본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면 제일 먼저 착수할 작업이 덴노를 없애려고 했을 겁니다. 덴노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계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도쿄에 있던 덴노가 서일본의 교토로 도망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일본에만 덴노가 있는 형태일 거고요. 또 수도 같은 경우에는 서일본이 교토, 동일본이 센다이나 삿포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편 한반도는 공산화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소련군은 마음만 먹었다면 한반도를 전부 다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미국과의 대립을 생각해서 일부러 한반도 남쪽만 미국에 내어주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몰락작전도 시행되었고 소련의 기여도도 상당히 높았으며 주제 자체가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이 분열됐다는 주제니까 한반도를 소련이 잡아먹게끔 해놓겠습니다.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했으니까 자연스레 한반도는 공산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소련의 영향을 아주 그리고 많이 받은 나라가 되었겠죠. 완전한 공산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완전히 한 나라가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시아 대부분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아니 서태평양 인근의 모든 나라가 전부 다 공산화가 되는데 어떡해요. 태평양 패권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겠죠. 마치 동유럽을 전부 다 소련이 점령했던 것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 국민당과 서열군을 미친듯이 지원해주게 될 겁니다. 동아시아의 남은 자유주의 국가가 중국 국민당이랑 서열군밖에 없는데 미친듯이 지원해주겠죠. 우선 국민당부터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1945년 당시에는 중국이 양분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중국 전체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이징도 중국 국민당 거였죠. 그래서 미국은 이 국민당이라도 살려보기 위해서 국민당에 엄청난 물자 인력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거 덕분에 국민당이 조금이나마 기사회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래도 국민당군이 병크짓을 많이 해서 중국 전체를 점령하지 못할 거고요. 아마 이렇게 나오는 지도처럼 두 개의 나라가 중국을 양분하는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북조 시대 때처럼 강남 지역은 국민당이 점령하고 있고 화북 지역은 공산당이 점령하고 있는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현실의 남북한 관계처럼 국공 간의 대립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때 부서졌던 수많은 문화재도 다수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중국 국민당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재들은 지킬 수 있었겠죠. 자, 근데 이 지도를 보시면 뭔가 이상합니다. 실제 중국하고 좀 다릅니다. 위구르와 티베트가 빠져있죠. 중국이 양분되면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와 위구르를 침공하지 못합니다. 중국 국민당이 계속해서 견제를 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티베트와 위구르가 독립국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티베트랑 위구르는 중국 땅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원래 독립국이었는데 중국이 침공해서 점령한 거예요. 뺏은 겁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예. 아시아의 공산권 체제가 커짐에 따라서 냉전 체제는 더욱더 오래갔을 겁니다. 소련이 버틸 힘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물론 냉전의 결말은 미국이 이기겠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도 엄청난 난관에 봉착해야 했을 겁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지속된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요. 서열군과 중국 국민당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가했을 겁니다. 하지만 소련은 반드시 붕괴가 될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경제체제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산주의가 무너짐에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도 한 차례 위기가 있을 겁니다. 동일본도 민주화가 진행되어 통일이 되었을 수도 있고 한반도도 급격하게 개혁개방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일본이 분열되었다면 유럽과 매우 유사하게 흘러갔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만약에 한국 대신 일본이 분열되었다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대신 일본이 분열되었다면 세계는 어떻게 흘러갔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